8대 현종, 강조의 난으로 목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유교를 진흥하고 중앙집권에 힘을 쓰며 연등회와 팔관회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9대 덕종, 6세에 즉위하고 19세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후사는 없었고 총명하였다고 합니다. 국자감시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전식과를 개선했습니다. 10대 정종, 덕종의 친동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고려의 최고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쳤으며 노비종모법을 만들었고 장자 상속과 적서의 구별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11대 문종, 불교를 신봉하고 율령을 반포하였고 37년간 재위를 했고 고려시대의 가장 안정적인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백악국사 의천이 아들입니다. 12대 순종, 문종의 아들이고 문종이 죽고 즉위했지만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태자로 무려 28년을 지냈으며 가장 재위 기간이 짧은 왕으로 기록됩니다.